포인트네. 어.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비키팬 여러분. 김정현, 임재양입니다. 99년마다 이승에 내려와서 천벌을 주는 꼭두와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 한계절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제 판타지 로맨스 작품입니다. 꼭두는 사신이다. 꼭두는 깍쟁이다. 깍쟁이도 맞는 것 같은데. 어, 맞아. 귀여운 깍쟁이에요. 그리고 한계절은 천방지축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굉장히 천방지축인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캐릭터예요. 계절이 한 50% 되는 것 같아. 그래? 한 절반 정도는 있는 것 같아. 아니, 한 70 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밝은 모습만 봐서 그런가? 요즘에 그렇게 살고 있어. 요즘에 약간 빙의해서 살고 있거든요, 캐릭터에. 너도 빙의했어? 어. 꼭두가 세 가지 캐릭터를 하거든요, 정현 씨가. 진짜 정현 씨의 모습이 조금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는?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네? 네, 아무튼 다 있다. 조금씩 있다고 합니다. 네. 확인해보세요. 뭐 계절이도 있지만 제가 애정을 또 다르게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는 또 옥신각신. 특히 옥신이는 항상 저를 웃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눈치 제로의 인물이고, 각신이는 마치 이 셋 중에 엄마 같은, 맞아. 꼭두에게 엄마 같은 존재라서 사실 애정이 많이 가요. 아니, 저희가 이제 동갑내기 친구라서 잘 지내고 이제 편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수양 씨가 난 데뷔 15년 차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 어디서 그런 얘기 나온 거지? 우리 달려간다 의원에서. 정현아 너는 한 지 얼마나 됐어? 나 한 7년 8년 됐어. 그래서 나도 그 맞아, 얘기를 맞아.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아니, 내가 뜨끔한 날이 있었지. 아, 아니 그요 동갑이긴 한데 선배님이시구나. 그치, 선배지. 아, 선배지. 정말 그때 갑자기 훅 들어와서 내가 깜짝 놀랐어. 나는 약간 내가 실수했나 싶기도 하고. 판타지다 보니까 초능력 쓰고 이럴 때도 항상 현장에서 초능력 쓸 때마다 웃음이 넘쳐요. 약간 스태프분들만. 우리는 너무 창피하고 창피하면 맞아. 나의 몫이고 나와 너의 몫이. 어 맞아. 근데 나는 초능력을 안 써서 다행이었는데 얼마 전에 경험하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초능력은 쓰면 안 되겠더라. 나는 부러웠는데. 어서 와, 처음이지. 티키타카 잼. 캐릭터 유잼. 재밌다는 거죠. 캐릭터여서. 네. 맞아 맞아. 2023년 목표가 있다면 꼭두의 계절 촬영을 안전하게 잘 마치는 게 일단은 목표고요.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도 생기고 이렇게 좀 둘러보고 이래야 되는데, 작년부터 이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촬영을 잘 마치는 게 지금은 목표이긴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또 한 해를 좀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제 한번 그때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새해에는 더 복이 넘치는 사람이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이 가득한 1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 저희 드라마는 마음에 드시는 네, 걸로. 네. 굉장히 흐름이 빠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천방지축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끔 작품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예쁜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행나무가 막 이렇게 있었던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 길도 너무 예뻤고, 그 다음에 그 우리 행군 할 때 있지, 사극 찍을 때 그 코스모스 그 뚝방길? 뚝방길. 어, 거기도 굉장히 예뻤고 또 주 무대가 되는 그 바닷가 마을이 있어요. 간절곶. 그, 어, 간, 아, 간절곶이나 포항? 어, 경주에. 제가 혹시 나 아무도 모르게 혼자 떠나고 싶을 때 여기 와야겠다. 약간 맞아. 그렇게 얘기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맞아, 등대도 네. 있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곳에 갔을 때 힐링이 좀 많이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생사여탈? 톰과 제리. 톰과 제리. 아닌데? 상표권 안 돼? 톰과 제리지. 메가톰. 고양이와 지. 견원관계, 견원지간. 순간이동. 맞아. 전 지금 탁
하면 집으로 탁 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아침에 딱 눈 뜨면 이렇게 탁 하면 미용실로 이렇게 딱 가서 샵으로 그, 샵으로 딱 간 다음에 준비하고 준비 딱 하고 촬영장으로 딱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템포나 말의 높낮이나 그리고 좀 더 연기도 자유분방한 게 꼭두 쪽이고요. 많이 절제되어 있는 게 도진우라서 그런 부분을 좀 분리시키는 작업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꼭두랑 계절이랑 처음 만난 장면? 사실 어느 로맨스 코미디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목을 조르면서 시작을 하냐, 드라마가, 이 로맨스가 굉장히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신선한 느낌이었어. 꼭두의 계절? 나는 사탕? 사탕? 사탕 주세요. 비키팬 여러분, 저희 드라마 꼭두의 계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See you on 비키.